안녕하세요. 어제 양파와 마늘을 심어두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춘 듯해요.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날이 좋으면 이 자리도 좀 땅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겨울 동안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땅을 뒤집으면서 작업을 미리 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그 전에 하면 땅을 얼른 뒤집고 좀 갈아서 유채 씨앗이라도 뿌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 유채꽃은 다른 곳에서 보려고 합니다. 비록 잡초투성이었던 저희 텃밭에서도 그 와중에도 자라주는 식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. 그 중에서 보면은 목화씨를 중간에 구입해서 샀었는데요. 근데 꽃은 이미 다 지고 이렇게 아이고 솜이 그 목과솜 목과솜이라고 해야 하나? 이렇게 씨 이제 씨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솜뭉치가 나오는 모습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. 여기는 벌써 터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요. 그 옆에도 보면은 짠 이렇게 목화솜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옆에 또 조만간 이렇게 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. 과연 다음에 올 때 제가 이걸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비록 꽃은 담지 못했지만 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내년에는 꼭 시기를 맞춰서 그 꽃도 한번 사진으로 담아 두어야겠습니다. 아침인데 굉장히 춥네요. 말을 하는데 목이 떨려요. 이렇게 목화 씨를 심어서 올해는 꽃까지 보고 열매 목화솜까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보게 되었습니다. 내년에도 씨앗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. 그리고 그 옆자리에 오늘은 꽃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히비스커스 로제리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. 더 추워지면 조만간 시들려나? 이렇게 앙상한 가지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어제 양파 모종을 살 때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상추 모종이 있는지 좀 물어봤었거든요. 보통 겨울에는 가을쯤에 그 씨앗으로 상추 씨를 뿌리는데 모종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강한 것들로 해서 달라고 모종 가게 주인님에게 부탁했더니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적상추였나? 요걸 주셨어요. 그래서 혹시나 겨울에도 살아있다면 요것들을 길러서 중간중간에 수확해 먹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였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우리가 보통
봄동도 이 시기에 씨앗으로 뿌리는데, 이렇게 봄동도 이렇게 모종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씨앗을 뿌리기에는 제가 너무 땅 작업을 못해서 모종으로 봄동도 데리고 와 봤습니다. 그래서 겨울 동안에 우리 집에 먹거리가 되어줄 상추와 봄동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심어두었던 상추들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주말 농장에서는 지인이랑 함께 나누어 먹지만은 여기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위한 텃밭입니다. 해서 얼마 전에 살짝 뜯어 먹고 그리고 이번에 또 수확할 만한 양이 있어요. 그래서 이곳에서도 상추가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비록 흙 상태는 굉장히 거칠고 좋지 않은데, 그래도 거름을 주고 하다 보니까 잘 자라주네요. 그리고 여기는 청치커리랑 적치커리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청치커리는 그래도 조금 추운 겨울에 시들 때도 있지만은 은근히 요 적치커리가 생각보다 겨울에도 잘 살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잘은 아니고 몇 개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서 한 번씩 잎도 수확해 먹고 했었는데 올 겨울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야겠어요. 정안 되면 비닐하우스처럼 비닐이라도 씌워둘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하늘이 어떻게 제가 이 모종을 급하게 심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음날 이렇게 비도 촉촉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. 당분간 뭐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상추도 이 정도면 알아서 잘 살아줄 것 같습니다. 이곳 울릉도 취나물이 아직도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인데요. 처음에 봤을 때는 흰색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날이 추워지면서 꽃이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보랏빛이 조금씩 도는 것 같아요. 항상 같은 색은 아니네요. 마치 국화, 작은 사이즈의 국화 같은 느낌? 그래서 이렇게 울릉도 취나물 부지깽이도 아직까지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예쁘네요.